안녕하세요. 유진성 명작입니다. 오늘은 사주 원국에 진과 유가 있는 경우 혹은 운에서 대운에서 진과 유가 들어오는 경우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성 명작입니다. 오늘은 진과 유에 관계된 걸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진이 있거나 유가 있는 경우, 진과 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진유는 오행상으로 합을 합니다. 육합입니다. 합을 해서 오행상 금을 만들어냅니다. 더욱더 금의 기운 자체가 커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왕해진다 이거죠. 토생금에서.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이 유와서 합을 했을 때 누가 이익이냐, 누가 손실이냐, 누가 좋아하느냐. 예를 들면 사주 원국에서 유가 있다. 이런 때 대운에서 진이 들어오는 경우하고 사주 원국에서 진이 있는데 유가 들어오는 경우, 유대운이 들어올 때, 진대운이 들어올 때 같은 진유합을 해서 금을 만들었는데 더욱더 금국을 형성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분명히 금은 큽니다. 둘다 금은 큽니다. 그런데 이때 유금이 진이 들어올 때, 대운에서 진이 들어올 때 반기고 좋아하느냐 아니면 싫어하느냐, 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유금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고 반기느냐 아니면 싫어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유금은 진이 들어온 것을 굉장히 반깁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월에 태어났을 때 유금이 들어와서 오행상 금이 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토가 금으로 노선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얘는 진월은 이 토는 이럴 때 진월은 토는 만물을 생육을 해줍니다. 생육. 생육을 시켜주는 흙이다 이 말이죠. 흙. 만물을 키워주는 흙이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진월은 양력으로 4월달, 음력으로 3월달입니다. 양력 4월달은 들판에 가보면 모든 곳곳에 온갖 꽃들이, 온갖 풀들이 쑥쑥 자라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진월에 이렇게 만물이 생육이 되는 시기고 만물을 키우는 시기에 유라는 글자는 가을을 상징해 줍니다. 또한 서리를 이야기합니다. 서리. 춥고 냉하다. 한기를 이야기합니다. 한기. 얘가 들어오면, 한기가 들어오면 진유합을 했지만 얘가 합을 해서 어떤 현상이냐, 이 진은 갑자기 모든 부분이 농작물이 마치 우박을 맞은 것과 같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진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토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단단한 흙이에요. 근데 여기는 물이 찰랑찰랑 차 있습니다. 개수가 차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자라고 있다는 걸 이야기죠. 이게 을목이죠. 을목. 을개무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벼농사에서 이 진월에는 논에서 벼들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이 가득 차 있고 여기에 을목이 벼들이 자라 있는 거죠. 자라고 있는 형국입니다. 밑에는 단단하니까 이 개수가 일로 스며들지를 않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에 뭐만 들어오면 되냐? 화, 태양만 들어오면 만고땡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햇빛 들어오면 얘는 쑥쑥 자라겠죠. 엄청난 물의 공급을 받고. 진은 그래서 무조건 벽화를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햇빛을 좋아하는데 이유 속에는 신과 유가 있는데 얘는 오히려 화기를 잡아먹는다는 거지, 병신합으로서. 그래서 진은 유가 들어오는 것은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때 갑자기 추운 냉기가 들어와서 한기가 들어오니까 얘 자체가 을목이 신에 의해서 을신 상충이라고 베어서 없어져 버린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반기지를 않는다, 좋아하지를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원이 들어오는 것은 일간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되냐를 놓고 봐서 이렇게 될 때 일단 사회원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전체가 다 화기를 갖고 있다면 조금 그래도 피해가 좀 덜하지만 사주에서 금이 있는 상태에서 유금이 들어올 때 일간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때는 아픔이 있다. 돈을 벌었으면 건강이라도 분명히 빼앗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유금은 진이 들어온 걸 반기입니다. 얘는 가을입니다. 가을철에는 농작물 이게 양력으로 얘는 9월달이죠. 9월달 음력으로 8월달입니다. 8월달에 농작물 자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가 자랍니다. 무. 어쨌든 얘가 진이 들어와서 진이 화를 해서 금이 됩니다. 얘가 들어와서 이때 열매를 딴 거겠지만 얘가 진이 들어오면서 이 유금 자체는 생을 받습니다. 생을 받고 여기는 경금 자체가 을목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이 속에는 을계무에서 이 을 자체가 여기에 있는 유금에서 경금 자체가 취하기 때문에 어쨌든 남는 장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6월에 태어났을 때 진대운이 들어올 때는 이 일간 자체는 남는 장사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에 화기가 주변에 화기가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더욱더 좋고 진대운이 들어와서 세운에서 정사나 병오처럼 화기가 들어오는 그런 세운이라면 그 해에 큰 대박을 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진유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유 합을 하는데 금국을 형성을 하는데 얘가 이익이냐 얘가 이익이냐 누가 남는 장사냐 누가 좋아하느냐 똑같은 합인데도 이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단지 합이 들어왔다. 진유 합됐다. 합이 돼서 금국이 형성이 됐다. 이것만 갖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피해보느냐? 이 진이라는 글자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설명해 주죠. 만약에 여기서 갑이다. 그러면 갑은 편재겠죠. 남자에게는 아버지에 해당이 되겠죠. 이때는 아버지가 어떻든 유금이 들어올 때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 일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편재에 대한 감옥에 편재에 대한 아픔은 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라 이걸 이야기죠. 진이란 글자는 어쨌든 유금 진과 유가 금의 기운을 갖고 합을 하는데 얘는 습토다 이걸 이야기죠. 습토 습한 거다 이걸 이야기죠. 습토. 그다음에 유 자체는 얘는 뭐냐면 결실을 이야기해 준다 그랬습니다. 얘도 예를 들면 가을철에 왕성한 금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도 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화의 기운 자체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화기. 얘도 얘들 습하니까 화기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유가 합이 됐을 때 진유가 합이 됐을 때는 사주 원국에 이렇게 진유가 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유가 합이 됐을 때는 이 다른 곳에 화의 기운 자체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화가 힘이 있어야 한다. 병자처럼 이렇게 대원에서 두르면 얘가 두르면은 이것은 아니 두른 것만 못하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병오 정미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들어올 때 이럴 때 얘는 결국은 큰 수익을 거두고 좋은 결실을 거두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해에. 그래서 진유가 있는 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같은 금으로서 변하지만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유금이 들어오는 것은 수도 주의하라 경고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유금이 있을 때 진이 들어오면 진행을 하자 이걸 이야기해주고 그 사이에 화의 기운 자체가 살아서 들어오냐 있냐 없냐 유마 유무 이것만 따지면 진유에 대한 해석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 원곡에서 이렇게 진유가 있거나 운에서 들어올 때 이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가? 일단 뭐냐? 화의 유무. 어쨌든 가을이니까. 얘도 왜냐면 봄철이지만 햇빛을 두나 쭉쭉 차려잖아요. 어쨌든 화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두 글자가 사주에서 있냐 없냐, 뭉쳐있냐 아니면 들어오느냐 이럴 때 대운에서 들어올 때 세운에서라도 화기가 들어오게 되면 을사병호 정면인 앞으로 25년도, 6년도, 7년도 을사년, 병호년, 정미년이죠 이게 26년도, 27년도 이렇게 병호 정미처럼 들어올 때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이 세운에는 이런 해에는 금, 결실, 결실이 좋은 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는 찬스를 놓치지 말고 이때 도박을 해야겠죠. 이때 모든 걸 걸고 한번 몰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겠지만 사주의 여덟 글자와 대운을 놓고 정확히 봐야겠지만 그러나 진유라는 글자의 생태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화기를 필요로 한다. 이걸 제가 설명하고 사주 원국에 진유가 있는데 화의 유무를 보자. 있냐 없냐? 힘이 있냐 없냐? 힘이 없으면 차라리 들어오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